정말 여러분들 지금 20억 하는 아파트가 만약에 40% 떨어져서 12억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런 일이 발생 안할것 같습니까? 만약에 지금 서울에 집을 사신다면 지난 13년 중에 소득 대비해서 가장 지금 비쌀 때 사시는 거다. 이미 많이 오른 집값, 앞으로 더 오를까 아니면 떨어질까 헷갈리는 주택시장입니다. 빅데이터는 이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데이터 노우즈 대표이자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대전망 저자인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부동산 알파고 리츠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이터 노우즈의 김기원 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빅데이터 전문가 1호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 말에 데이터를 가지고 2018년, 19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던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의 저자이기도 하고, 이제 지난 이제 2월에 이제 출간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1 대전망의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빅데이터가 그렇다면 현재 지금 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의 원인을 네. 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세 가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실제 사용 가치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 가치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본질적인 가치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특정 지역의 고평가와 저평가를 알아맞추는데 너무 이제 딱딱 잘 들어맞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또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진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된, 이게 잘, 이게 고평가 저평가를 알아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예요. 뭐냐면 아파트 가격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이게 또 너무 이제 잘 들어맞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의 지금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차트입니다, 요게.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언제가 제일 저렴했냐면, 16년 초반 정도가 제일 저평가였어요. 즉, 그래프가 진짜 확연하게 차이가 있네요. 예. 이때가 전세 대비해서는 서울의 아파트가 가장 저평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저평가로 들어와서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 24.4%. 지금이 이제 가장 고평가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실제 사용 가치는 전세 대비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고평가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비교해봐도 가장 지금 서울이 고평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서울의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빨간색이면 고평가인 거고요. 초록색이고 밑에 있을수록 저평가예요. 자, 이제 보시면 확연하게 이제 색상으로 다르게 보이죠. 2008년과 9년은 소득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경고등이 들어왔던 거고요. 언제가 바닥이었냐면 보시는 것처럼 14, 15년. 아, 그래서 저때집 사신 분들은 대박이었죠. 그렇죠? 대박이네요. 그리고 이때가 가장 저렴했을 때였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역사상 가장 비싸죠. 예, 이때가 이제 30이 좀 넘었는데 지금은 31.7입니다. 그때보다도 더 지금이 그럼 가장 더 고평가인 거죠. 고평가네요. 예,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구간에 있다. 예,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팩트. 물론 앞으로 더 고평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 만약에 지금 서울에 집을 사신다면 지난 13년 중에 소득 대비해서 가장 지금 비쌀 때 사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요것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이제 파란색 선은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고요. 요 빨간색 선이 아파트까지 올라가는 속도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7년과 8년은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 대비해서 아파트가격이 과도하게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고평가. 그래서 이때 7년, 8년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때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의 고점이었죠. 그리고 언제가 이제 저렴했냐면, 이때 보시는 것처럼 2012년, 13년부터는 물가를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 아파트가 오히려 떨어지죠.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보다 오히려 못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물가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고요. 그래서 이게 한 2018년 초반까지도, 예, 물가 대비 여전히 저평가였다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계속 급등을 하면서 물가 대비해서 거의 역사상 가장 이제 고평가에 가까운 이런 구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소득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세 대비해서도 그렇고,
물가 대비해서도 그렇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동일한 어쨌든 그 결과를 내고 네,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 그러니까 네. 다른 데이터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주장하시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가 지금은 낮지 않냐. 네, 그래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그 얘기만 들으면 맞는 얘기죠. 네, 하지만 그거는 코끼리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에 코끼리 코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그 데이터, 금리 데이터보다는 금리 데이터가 들어간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바라보는 게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데는 훨씬 더 정확합니다. 뭐냐면 이 데이터는 내가 대출을 껴서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의 소득,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 다음에 주택가격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얘가 이제 빨간색이면 지금 대출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이렇게 녹색불이 들으면 예, 대출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좋다, 부담스럽지 않다, 싸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지금보다는 2014-15년 훨씬 더 높았잖아요. 근데 이때가 훨씬 더 좋죠. 왜? 서울의 아파트가 그만큼 쌌다라는 거예요. 금리는 높았지만. 그래서 이 데이터도 이야기하는 게 14-15년이 가장 저렴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사상 초유의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빨간불이 지금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금리가 더 내려갈 일은 없고 앞으로는 금리가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주택 구매력 지수로 봐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지금 임계점 부근에 왔다라는 것이 집값이 또 상승할 거라는 네. 그런 예측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유가 네. 아까 말씀하신 저금리가 유지되는 것과 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 네.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이제 그런 상승의 이유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상승이 뭐 올해 말까지나 정말로 심하게는 내년 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번 분위기가 바뀌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는 내놔도 아예 팔리지 않아요. 예, 아마도 하락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뭐 1년, 최대는 뭐 한 2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볼게요. 근데 내 집이라는 거는 내가 1, 2년 상승을 바라보고 사는 건가요? 아니죠. 최소한 보죠. 5년, 10년, 평생을 바라보고 내가 사는 거예요. 분명한 건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땐요, 가장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비싸게 사는 호구가 되는 거죠. 지금 산다라는 거는. 자, 그런데 방금 이유를 뭐 말씀은 뭐 입주 물량이 작고 네네네. 그다음에 초저금리고 유동성이 풀려 있고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5년 10년을 바라놓고 보면 1년 오르다가 그다음에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어떤 일이 과연 발생을 할까요? 그리고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쵸,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올랐던 것처럼 오르고 떨어지는 떨어져봐야 뭐 10% 20% 그쵸, 예. 떨어질 그 거 아니냐.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데이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세하락장이 한번 오게 되면요. 작게는 정말 신축 같은 경우는 정말 작게는 20%에서 25%에서 많게는 50%까지 떨어져요. 통상 평균 30에서 40% 하락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게 뭐냐.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심각한 거품이 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소득은 아예 멈췄고요. 펀더멘탈이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자산시장이 호황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러는 거지 자산시장이 거품이 만약에 꺼지잖아요. 그리고 거품이 점점 이제는 앞으로 좋아질 것보다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질 금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채 10년 만기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몰려오고 있고 그리고 사상 초유의 지금 유동성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푼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역풍이 또 올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상 최대 가계부채. 개인들의 가계부채 비율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예요. 한국이. 그만큼 지금 빚으로 지금. 빚으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정부가
돈을 지금 풀었잖아요. 당장은 좋죠. 당장은 달지만 나중에 이거는 다 뭘로 들어온다? 우리들의 세금 폭탄으로 들어온다. 왜? 돈을 그만큼 풀었기 때문에, 그죠? 안 풀면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것들을 국가가 공짜로 이걸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걸 세금으로 다시 걷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고. 앞으로 우리는요, 세금 폭탄에 이런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 딱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득은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1, 2년이 아니라 짧게는 4년, 5년, 길게는 10년을 봤을 때는요, 지금 정말 사시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지금 20억 하는 아파트가 만약에 40% 떨어져서 12억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0% 떨어져서 네, 6억만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6억이 20%만 떨어져도 4억이 날아가는 건데요. 그냥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것 같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발생할 확률이 앞으로는 많다. 제가 책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거대한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곡점은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거래량 데이터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저희가 한번 길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2006년서부터의 수도권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2006년 말에 한번 크게 한번 터졌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한번 크게 터졌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한번 크게 터졌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세 번 크게 터졌는데,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만큼 많이 사고 누군가는 그만큼 많이 그렇죠. 팔았던 거죠. 네네. 자, 그렇다면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를 알면 고수는 팔고 만약에 하수가 샀다.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위험한 신호인 거죠. 근데 하수는 팔고 고수는 샀다.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자, 2006년 말에 지금처럼 뭐 패닉 바잉. 정말 이때도 수도권 아파트 열풍이 장난이 아니었었거든요. 자, 이때 사신 분들은 하수일까요, 고수일까요? 하수가 이 거래량을 산 겁니다. 자, 이때 파신 분들은 뭐예요? 고수겠죠. 그렇죠. 왜? 팔았다는 건 이미 몇 년 전에 사다서 수익을 봤다는 거죠. 이미 시세차익을 많이 봤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네. 네. 자, 이득을 보고 고수는 팔고 하수는 샀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1년, 1년 반 뒤에 시장의 변곡점이 왔고요.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영끌이 또 나타난 겁니다. 언제처럼? 최근의 거래량은 2006년 말의 거래량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자, 이때 아파트 누가 샀을까요? 고수가 샀을까요? 하수가 샀을까요? 이때는 뭐 하수들이 샀겠죠. 그렇죠. 네. 네, 하수들이 샀습니다. 고수는 당연히 팔았을 거고요. 네, 제가 비유를 좀 뭐 좀 극단적으로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서부터 1년 반 정도 후에 시장의 변곡점이 왔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1년에서 1년 반 안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2020년 중순에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1년이면 올해 중순이고 1년 반이 올해 말이에요. 물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살만한 사람은 다 샀어요. 수도권 아파트 살만한 사람도 다 샀습니다. 네, 이때도 보세요. 거래량 굉장히 줄어들죠. 네, 지금도 거래량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때와는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세금 폭탄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함. 지금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세금을 몇 천만 원이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이거를 세입자한테 전가한다? 아니, 세입자는 그 돈을 또 어디 나서 할 거예요. 네, 이거 인상도 버티는 게 한계가 있죠. 다 외곽으로 다 빠질 겁니다.